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는요 서울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방송 때마다 지역에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오는 분도 계신데요 며칠 전에 출연자 두 분이 작은 봉지에 이렇게 밤을 담아서 밤을 보이시죠? 보이는 라디오 밤을 담아서 저희 제작진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침 나오다 보니까 마당에 밤이 툭툭 떨어져 있길래 주워왔어요 라고 이렇게 나무에서 따지 않고 가을 햇살을 받아 충분히 익어서 저절로 떨어진 걸 아람이라고 한답니다 알밤을 허리 굽혀 정성껏 줍는 장면이 떠올라서 정말 한알한알 참 귀한 마음으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요즘 밤이나 대추나무 아래 지나다 보면 허리 굽히고 진짜 겸손한 자세로 뭔가를 줍는 분들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가을은 바야흐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기에 좋은 계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 오늘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에 방류하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오염수 검사가 엉터리였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해 온 방문객들에게 엉터리 선량계를 사용해서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도쿄전력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도쿄전력이 2020년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는 1,300여 개 단체 그리고 15,000명에게 오염수가 든 유리병에 선량계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시연을 했는데요. 그런 뒤에 선량계가 반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시찰자 앞에서 방사선 양을 측정 시연하기 위해서 사용한 선량계는 감마선만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방사선은 감마선 외에도 알파선, 베타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를 하더라도 걸러지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요. 트리튬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런데 트리튬은 베타선을 내뿜기 때문에 도쿄전력에 사용하는 감마선 선량계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감마선과 베타선을 함께 방출하는 세슘 역시 이 도쿄전력의 시연에서 사용하는 선량계로는 고농도가 아니면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쿄대학교 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과학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세슘이 리터당 수천 베크렐이 있지 않는 한 선량계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신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선량계로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세슘이 들어간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한 고농도 오염수를 2회 이상 제염한 다음에 태평양 바다로 방출한다는 계획을 세워주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선 물질은 제염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올 6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 태평양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가했고요. 지금 현재 해양 방류를 위해서 해저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정부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러시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의 수송업체가 러시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영국 등이 육로를 통해서 업체가 러시아 내에 있는 국제도로망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지안에 대해서 러시아 총리가 1일 날 서명을 했는데요. 네. 이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후에 서방 제재에 가담한 영국, 노르웨이, 북아일랜드, 유럽연합 소속 그 회원국들이 수송업체들이 러시아 내 국제도로를 사용해서 제3국으로 화물을 보내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화물을 들여오는 것을 러시아가 금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다만 예외 품목도 있는데요. 식품, 주류, 의약품, 세정제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해당 법령은 오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적용될 방침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비우호국의 육로 화물 수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연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4월 달에 제5차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육로 수송 업체가 유럽연합 내에서 녹식품 등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에 대해서 운송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러시아도 거의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나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스코틀랜드 위스키 생산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도 위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후 변화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 생산국인 스코틀랜드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위스키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판매 1위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조니 워커의 제조사인 글로벌 업체 디아지오의 CEO는요. 기후변화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돼서 위스키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과 물 절약하는 것이 위스키 사업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CEO는 디아지오의 흑맥주인 기네스를 생산하는 맥주 사업의 경우에 물이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기후변화 위험성을 거듭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지오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치솟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CEO는 기후변화 위험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대응이 사업 성공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근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사실은 주류 산업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뭐 혼술 이런 게 늘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아주 고가의 술을 잠깐의 사치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디아지오는 최근에 가장 비싼 양주 제품은 오히려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디아지오 측은 지난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양주와 같은 고급 주류는 가끔 즐기는 사치로 여기면서 판매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스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위스가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진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육료 소비가 많다 보니까 뭐 가축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가둬놓고 키우게 되는데요. 유럽 국가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스위스에서 최근에 세계 최초로 스위스 내에서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5일에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투표 결과 공장식 축산 금지에 대해서 스위스 국민의 약 63%가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를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47%가 공장식 축산을 없애는데 찬성한다고 대답해서 동물복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켄톤, 바젤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서구권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법안은 아시아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혁적인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스페인은 올해 8월 말에 유럽 최초로 도축장 내부에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동물이 도축될 때 위반한 여러 가지 범법 행위에 대해서 동물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제화했고요. 독일은 수평아리 살처분을 금지시켰습니다. 네덜란드 할렘시는 이번 달 초 육류 광고를 불법으로 정했고요. 네. 올해 초 미국의 애리조나주는 자국 내에서 최초로 산란용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 동물법 및 정책연구소의 관계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 배터리 케이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럽연합 내 동물복지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평아리를 분쇄하거나 도축장 운송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위스 최대 슈퍼마켓 체인 업체 관계자는 스위스 동물복지 농부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값싼 식품들을 결국 구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가격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 해외에서 더 싼 거를 사서 네. 소비를 하게 된다. 그렇군요. 유럽연합이 식품 내 살충제 잔류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서 유럽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이 식품 내 살충제 잔류 기준을 크게 강화하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 농가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이 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살충제 두 가지에 대해서 식품 내 잔류 제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은 이미 2018년부터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인 이미다 클로프리드를 포함해서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유럽연합 내 전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면 유럽연합 내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기업, 농가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해당 살충제가 진딧물이나 충채벌레 등을 제거하는데 폭넓게 쓰이고 있어서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은 이미 금지했고 이제는 네.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식품 내 최대 잔류 한계치를 낮추는 두 가지 성분은 네오니코티노게이드계 살충제인 클로티아딘과 그리고 티아메토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들 성분이 꿀벌 등 수분 매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럽 보건위원회인 보건위원회 측에서는 이 살충제 사용 중단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규정은 유럽연합의회나 유럽연합이사회 국가에서 향후 두 달 안에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당초 내년 초부터 시행될 이번 규정은 수입식품뿐만 아니라 동물사료 대상으로도 시행이 되고요. 유럽연합 내 식품 사업자 그리고 수출업자에게는 최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해당 잔류물 한계치는 현대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금지나 다름이 없어서 이게 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농업 관계자도 걱정이 큰데요. 국내 한 작물보호제 기업 관계자는 네오니코티노게이드 농약은 국내에서는 안 쓰는 데가 없고 팔지 않은 농약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강력히 규제하게 되면은 농민들 타격이 너무 크다면서 대체할 농약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서 K푸드까지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요. 국산 농산물을 원료라는 다양한 농식품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식품 브랜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에서 4,600여 킬로미터, 고도는 970에서 1,000여 킬로미터 정도고요. 속도는 마하 17 정도로 탐지가 됐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는 미국 괌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또한 최근 열흘 사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북한은 총 5번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도발을 이어갈수록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것은 5년 만의 일인데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비행 경로 지역인 홋카이도와 이 본토 최북단인 아오모리현 등에 대피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IR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NSC 회의 도중에 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폭거로 강하게 비난한다라고 했고요. 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북한의 결정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국제안전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격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 현장 곳곳에서 여야가 전방위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상임위마다 고성이 오갔고요. 양당이 피켓 시위로 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감 시작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갈등이 심했던 것은 외교부 국정감사였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의 당사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순방 과정에서 이득이 적지 않았다며 반발하다가 시작하자마자 정회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국민의힘 의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버르장머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산자부 국감장에서는 장관 업무보고 도중에 골프 약속을 잡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포착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경고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최근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이 대통령 풍자 만화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2등상인 금상을 차지해 전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문체부가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체부는 해당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했다라며 이 진흥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진흥원에 지원되고 있고 또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된다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인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으며 이 정치색이 담긴 작품에 상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문체부 측의 설명입니다. 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만큼 조사를 통해서 정부 지원에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왔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은 해외 만평을 표절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이 심야의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네. 어제 국토부가 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에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를 해서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의 기사들이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규제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택시 운송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반발로 사업의 제동이 걸렸던 이 타다와 우버 등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시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걸로 집계가 돼서 주목이 됐습니다. 네.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 중인 아이오닉5의 경우 이 북미 지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뒤 지난달 미국 내 판매량이 한 달 만에 14% 가까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네. 기아의 주력 전기차인 EV6의 판매량도 한 달 만에 20%가 넘게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조립된 이들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판매량에는 변화가 없는 데다가 또 9월 판매된 대부분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된 것이라고 알려져서 아직까지는 법에 따른 영향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네. 하지만 연말부터는 이 판매량 감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 매년 2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이들의 저임금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적은 그 돈만 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실과 함께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사건 6년치를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올 한 해 고용부에 신고된 임금 체불 사건이 15건이나 됐고 11개 업체 노동자 250여 명이 임금 24억 원을 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뭐 한 사람당 1천만 원 꼴인데요. 이 조선업 구조조정이 있던 2017년에는 임금 체불액이 35억 원에 달했고 이후 3년간 조금씩 줄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6년간 체불 총액을 봐도 110억여 원, 매년 20억 가까이 체불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임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인데요. 그러나 정작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처벌된 경우는 드물었다라고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신청 절차를 사업주 측이 대행하면서 이 노동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는데 야, 이거 10대와 20대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 경찰이 반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53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직접 대마를 재배해서 판매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결제는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 자산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가상 자산으로 거래를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당연히 덜미가 잡혔습니다. 네. 경찰은 공급책 주거지를 급습해서 마약과 판매 대금을 찾아내고 또 가상 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해서 이 구매자들까지 검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거된 마약 사범 중에 46%가 10대에서 20대였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17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10대와 20대는 1,500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3,800여 명으로 2.5배나 늘었고요. 또 텔레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고 파는 경우도 2배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밀수 마약도 모두 1,200kg으로 5년 전보다 18배나 급증해서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423명이었습니다. 이 전날보다 4,200여 명 늘었지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2만 2천여 명 적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여름 재유행 이후 13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53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고요. 사망자는 19명으로 63일 만에 1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이 재개가 됐는데요. 이 접촉 면회 허용과 중단이 반복되다가 다시 재개되기까지 72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면회객은 사전 예약을 거쳐서 당일엔 현장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을 확인해야 하고요. 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면회가 일시 중단될 수 있어서 방문 직전에 전화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가 되는데요. 이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이상 접종자는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IT 관련한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알아보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IT 전문가이자 웹 3.0 혁명이 온다의 저자인 김재필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기후테크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후테크의 개념 어떻게 잡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말 그대로 기후와 관련된 이제 IT를 이용한 테크라는 뜻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기후라는 것은 이제 온실가스,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그 기술을 통틀어서 저희가 기후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본격적인 기후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실 기후위기가 이제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심각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요? 예, 지난 50년간 세계 기상재해 건수가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많이 겪어봐서 이제 피부를 좀 느끼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가뭄이 가장 큰 재해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풍, 홍수, 극한기온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UN에서는 보고서에서 이제 이런 기후 변화를 피할 시간이 0년 없답니다.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뭐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뭐 어떤 나라는 가뭄이 너무 심각하고 그렇죠.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예. 굉장히 매해 그런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러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온실가스 증가라고 하죠. 제가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그 속도가 급격도로 빨라지면서요. 예, 지금 어떻게든지 지구에 올라가는 속도, 온도를 2도로 낮춰야 된다는 파리 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도를 낮춰야 된다. 어제 더 강력하게 해서 1.5도 이하 이렇게 낮춰야 된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1.5도를 낮추는 거, 2도를 낮추는 게 저희가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려면 이제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지금 있는 양에.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공장이 멈춰야지 네. 가능한 건데 절반으로 줄여야지만 그래야지만 2050년에 순제로, 그러니까 내뱉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제로가 되는 순제로가 된, 제로 상태가 된다는 건데 사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사실 코로나 때도 저희가 세계 경제가 잠깐 멈췄었지만 그때도 거의 안 줄었거든요, 온실가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세계 정부들도 그렇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지금 최고의 고민이고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뭔가 불가능한 미션을 기술이 좀 해결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을 멈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테크, 방금 말씀하신 기후테크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기후테크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기후테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방금 말씀드린 온실가스, 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해주는 완화 작용을 해주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후변화로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 환경에서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응,
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뭔가 좀 투명성을 높여주는 요건 최근에 이제 나오는 ESG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ESG. 부분인데요. 네. 예,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해서 투명하게 이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후 테크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에너지 분야. 에너지.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네. 하죠. 예,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태양이라든가 풍력, 수자력 등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 출이 안 나오도록 하는 에너지 원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가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네.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량과 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식량 분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농업하고 이제 뭐 토지 사용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 낭비를 줄이거나 혹은 저희가 이제 가축을 그 축산하면서 나오는 배출가스 줄이기 위해서 대체 유기라고 해서요. 이제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이 기후테크가 사용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서 저희가 전기차 있잖아요. 이동수단. 네. 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그러니까 친환경 이동수단을 개발해서 가급적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이용해서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기후테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장을 뭐 절반 이상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뭐 청정에너지 쓴다든지 식품 농업 분야에서 혁명이라든지 모빌리티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우리 인류가 걱정하는 게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자연재해를 IT 기술로 혹시 뭐 사전에 예측한다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인류가 오래전부터 기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사전에 대비하고 하려고 해도 사실 어려워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최신의 IT 기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상정보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든지 좀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해서 막을 수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원컨선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 원컨선이라는 이 스타트업은 그 미국의 AI 최고 전문가라고 앤드류 응이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AI 분야, 인공지능 분야 최고 대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 좀 재해를 예측할 수 없을까라고 네. 고민해서 만든 기업인데요. 네. 특히 이 원컨선의 CEO인 이 아마드 완이라고 하는 이 CEO는요. 실제로 본인이 그 홍수 속에서 7일간 고립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와, 제대로 경험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내가 이 죽다 살아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재해에서 뭔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앵드류의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마침내 그 원컨선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이제 설립한 지 4년 만에 재난 예측의 정확도를 15분 이내 85%까지 올려서 특히 이제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미국이라든가 그런 일본 같은 나라의 서비스를 좀 실제로 도입을 했고요. 네. 일본에서는 이 서비스를 6개 도시에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어찌됐든 제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전에 닥칠 수 있는 홍수라든가 지진 같은 재해를 좀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대단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네. 궁금증이 예. 그러면 이러한 재난재해를 어떤 방식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곳을 사전에 좀 감지를 하고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네. 일단 먼저 과거의 재난재해 시나리오를 인공지능이 쫙 분석을 합니다.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재난재해에 뭔가 그 징조들을 인공지능이 파악을 하는 거죠. 대충 이런 징조들이 자주 보이면은 예. 뭐 홍수가 올 것 같다, 지진이 올 것 같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주고요. 네. 실제로 재난이 닥쳤을 때는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닥쳤다. 그럼 어느 정도 피해가 올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인공지능이 네. 파악을 해서 알려줘서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난이 지나간 다음에 보다 빠르게 어쨌든 그 피해 지역을 좀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호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혹은 취약한 지역에 뭐를 대책을 어떠한 대책을 취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신속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인공지능이 알려줘서요. 이 대비와 응답과 완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인공지능이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술이 있다면은 충분히 우리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코어로직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업체하고도 제휴를 맺어서요. 네. 이게 보험과요, 좀 연동을 시킨 것도 있어요. 보험까지. 네, 보험까지 연장시켜서 이제 보험료를 산정할 때 피해 지역을 좀 최소화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짜서 보험료도 어떻게 됐든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했고요. 야, 보험사들이 굉장히 지금 군침을 흘리겠네요. 그렇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네. 모델이나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예. 지금까지 막대한 이제 보험료가 나갔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 좀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보험사들도 좋죠. 보험 들거든요. 재보험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비용적인 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많이 되죠. 그러면 기후테크를 이용해서 뭐 실제 서비스라든지 제품 등으로 구현한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잘 아는 테슬라. 이제 아 잠깐만요. 그럼 테슬라는 기후랑 전기차. 매연이 안 나오나. 매연이 안 나오니까요. 아, 저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제 기후테크를 이용한 회사겠죠.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가 있을 테슬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욘드 미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동물을 도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배양육이라고 해서 고기를 그냥 만드는 그렇죠. 거죠? 뭐 고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비료를 만들 때 화학비료가 아니라 이제 미생물로 비료를 개발하는 인디고 에그리컬처라는 기업, 그 업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적게 만드는 회사들이어서요. 이렇게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기후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특히 뭐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을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지역에 갔다 기후를 갖다 관측할 때 드는 자원 낭비라든가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업체들도 드론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신품종 감자 개발을 하는 뭐 그린 글로벌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인공지능으로 이제 관리해 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서 정말 사실 뭐 기후 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향후 지금 벤처 캐피탈들도 이런 기후 테크를 하는 스타트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가 뜨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다. 시작 단계입니다. 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의 그 계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 스타트업들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뭐 해외에 지금 트렌드에 발맞춰서 국내에서도 지금 뭐 한 700억 원대의 기후테크 벤처펀드가 결성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조합도 설립될 정도로 지금 기후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체육 브랜드를 만드는 언리미티드라고 하는 이제 회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새로운 이제 바나듐 레녹스 흐름 전지라고 해서 새로운 그 제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H2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폐자원을 수집 처리해 주는 리코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이제 그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국내에서는 소셜 벤처라고 해서요. 소셜 벤처 말 그대로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는 벤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점점 유니콘 기업으로서 성장할 것 같아서요. 유니콘 기업. 네. 이름만 들어서 설레는. 맞습니다. 유니콘 기업을 미리 못 잡아서 후회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 네, 이번에 잘 받으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눈여겨서 한번 쫙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러한 기후테크를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뭐 기후테크라는 것이 어떤 특정 하나의 기업 기술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후테크 데이터 같은 막대한 계산량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막대한 좀 대규모 자원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나 뭐 하나의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같이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 그렇게 비싸요?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용량도 크고 기술력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같은 그런 거대 기업, 거대 국가들이 기업들과 손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뭐 슈퍼컴퓨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의 어떤 새로운 어떤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뭐 탄소 중립, 기후변화, 에너지 대책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연구 주제를 정해서 이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네, IT 브리핑 오늘은 기후테크와 관련해서 IT 전문가인 김재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141번님
항상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목소리에 6시가 즐거워요. 항상 밝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351번님 정승화 아나운서님 아주 잘 듣고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며 듣고 있어요. 며칠 전에 마늘과 쪽파를 심고 마지막 제초 작업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감 수확을 해서 곶감을 만들 생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강승화입니다. 강승화. 정승화님은 예전에 군인 아니셨나요? 예. 전 육군 참모총장이셨죠. 예. 저는 강승화입니다. 자, 오늘 7141번님, 3351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좀 쌀쌀한데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은 10도 내외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모레까지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